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함양 연예 예술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페스티벌을 함께 하시는데, 이번 순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시는 분 중에서 올바신 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악기가 아코디언이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순서는요, 임성 선생님의 아코디언 연주인데요. 한번 들어보신다면, 여기 연세가 지긋하신 아버님, 어머님들은 예전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또 솟아나리라고 봅니다. 시험 박수와 함께 아련한 추억 속으로 여러분들을 빠져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임성님 모십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먼저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예술총단장님이신 임대윤 단장님 오셨습니다. 북한 가수이신 이은하 가수님 인사.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 선양에서 노래를 살리도록 작사 작곡하신 임소윤 가수님을 축하해서 제가 이북에서 오늘 아침에 막 날아왔습니다. 네, 재밌게 잘 들어주세요. 네.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 삼총사이신 고영근 임성범 단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이 제 노래를 응원해 주시기에 오시고 함양을 상임식을 전국에 알리기에 오셨습니다. 뜨거운 함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홍단장님께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예술단 단장 임대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정말 이런 좋은 곳에 온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40여 년 동안 연예 활동하면서 노래하는 가수분께서 작사, 작곡, 노래까지 하는 가수는 오늘 여기 임소영 가수밖에 못 봤습니다. 요럴 때는 박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작사, 작곡을 한번 보니까 혼이 담긴 작사, 작곡입니다. 그래서 직접 작사, 작곡한 우리 임소영 가수님한테 내고향 상림술패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한번 들어볼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비가 많이 태어나는 고장이라고 해서 자안동 우함양이란 말이 전해 내리고 있습니다. 자안동 노래는 히트곡이 있는데 쌍벽을 이루는 경치 좋고 살기 좋고 인심 좋은 우함양 노래도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내 고향 상림숲 노래입니다. 상림숲에서 내 고향 상림숲 노래 부르는 것은 영광입니다. 큰절로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분들께서 제 노래를 응원해 주시고 싶어.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공연장에는 항상 오셔서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한양을 전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명예 한양 국민으로 이청해 주시기를 따가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그래서 예, 고단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소망 국민이 되셨는데 예, 한양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임세영은 가수로 사랑합니까? 네. 예, 저는 전국 노래자랑 소녀 팬클럽 회장 고민상이랍니다. 앞으로 임세영 가수를 열렬히 후원하게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60년대 유랑극단을 부르면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멋진 무대였습니다. 그냥 연세가 있으실 때도요, 무대의 활력이 얼마나 넘쳐나시는지, 그리고 또 아코디언 연주에는 우리 기순하신 또 배우께서, 연주자께서 멋진 아코디언을 켜주셨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오는 이곳은요, 상인고 특설 무대입니다. 제10회 한양 송송 축제 4일차 일정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드셨어요? 이쪽에만...